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정혜인, 손예진의 우리 집에 안 올래? 4월 7일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4회에서 윤진아와 서준희는 비밀 연인이 됐다. 윤진아는 술자리에서 서준희에게 흑심을 품은 강세영이 신경 쓰여 먼저 서준희의 손을 잡았다. 서준희는 딸꾹질을 하다가 윤진아의 손을 깍지 꼈고 두 사람은 함께 회사로 돌아가 달달한 시간을 보내다가 밤새 전화통화하며 막 시작하는 연인의 모습을 했다. 하지만 주변 눈은 철저히 속이는 비밀 연인이었다. 윤진아는 서준희가 집 앞으로 왔다는 전화를 받고 출근하다 말고 되돌아갔고 두 사람은 회사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을 잡았다가 다른 직원들 눈을 의식해 손을 놨다. 그러다 윤진아는 1박 2일 출장일이 생기자 서준희와 함께 갈 생각으로 나섰다가 뒤늦게 변태 공차장과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서준희는 사표를 내더라도 윤진아와 함께 출장을 가겠다고 말했고 그날 밤 서준희 누나 서경선의 가게에서 세 사람이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윤진아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다. 전남친 이규민이 윤진아를 찾아와 키스포옹과 키스키스를 시도하며 집착 폭발한 것. 윤진아는 이규민을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며 돌려보냈다. 윤진아는 이규민과 몸싸움 때문에 엉망이 된 매장을 지웠고 서준이 서경선이 찾아와 상황을 알았다. 서경선은 윤진아 대신 분노했고 서준희는 남몰래 화를 참았다. 서준희는 누나 서경선의 포옹이로를 받는 윤진아와 눈맞춤했고 밤새 전화통화로 위로했다. 이어 윤진아의 출장길에 서준희가 월차를 내고 동행했다. 윤진아는 서준희와 데이트를 위해 평소와 달리 점주와의 저녁 식사를 강요하는 공차장에게 반발했다. 서준희는 그 모습을 훔쳐보고 윤진아의 어깨를 감싸며 잘했다고 말했다. 윤진아와 서준희는 함께 애를 먹었고 바닷가에서 윤진아가 내가 내 손잡은 걸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묻자 서준희는 절대 후회 안 하게 내가 잘 알기라고 답했다. 또 서준희는 난 이미 후회했기 때문에 잘 알 거다. 왜 먼저 고백하지 못했나 손잡아줄 거리라고 말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키스했다. 서준희는 윤진아를 위한 술상을 준비했지만 그 사이 윤진아가 먼저 와인을 마시고 잠들었다. 서준희는 윤진아가 자는 걸 지켜보다가 그대로 잠들고 다음날 아침 어쩔 줄 몰라 했다. 이후 이날 방송 말미 윤진아 모친 김미연이 서경선 서준희 남매를 집으로 초대했다. 윤진아는 서준희가 실수할까봐 긴장했고 서경선이 이규민 이야기를 꺼내며 한 차례 위기가 지나갔다. 뒤이어 서준희는 누나 서경선이 점주 OT를 가자 윤진아에게 우리 집에 올래? 라며 집으로 초대했다.